아, 네, 침공 임무가 새로 생겼죠? 네, 어렵습니다. 얘는 솔플로밖에 안 되는 거라서 제가 보면 솔플 거신전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이 게임이 언패도 없고. 네, 헤일리 새롭게 생겼죠? 아, 네임드 진짜 안 죽네, 저거. 렉렉 아야 아 진짜 오오오오오오 아, 총안 터진 거 진짜. 그렇긴 한데, 아, 이거 금메달 따는 거는 답이 없을 것 같은데요. 금메달은 더 강화를 해야겠는데. 아, 야, 꼈어 또.
재장 좀 하자. 야,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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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도끼든 저, 그 머리에 표식 있는 적인 것 같거든요? 빨간색 표식 있는 적? 오, 야, 잠깐만. 여기 아니잖아. 와우. 야, 이동 시간도 꽤 기네. 그러네, 보스 방이고. 뭐야, 이거는? 나 제 게이지를 채워야 되는데 보니까 아이 비켜봐 이것들아. 잠깐만.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우 렉 걸린다. 아, 저 깨러 가야 돼? 와. 야, 이제 보스전이다. 보스 이리 와. 딱 돼. 아, 또 채워야 돼, 저거. 아, 나 진짜.
왠지 저런 느낌일 것 같았는데. 나 스톨, 오, 야, 잠깐만. 아, 심지어 이거 데미지 들어오냐? 들어와, 들어와. 와, 이거 또 풀피야? 와, 야, 실드밖에 못 갔어요, 방금. 와. 와, 보스 정도 시간 진짜 많이 잡아먹는데, 그러면? 이거 그럼 뉴비들은 진짜 하지 말라는 소리 같거든. 웬만큼 강화해서는 이거 안 되겠다. 야, 난이도를 이렇게, 미션을 이렇게 높게 나온다고? 단순히 데미지도 그냥 데미지가 아니라 이거 총기 데미지에 대한 거를 많이 올려야 될 것 같은데요? 와, 지쳐서 못하겠다 이거. 아니, 필드 다 깨끗하기로 하려면 뭐해? 이거 지금 바닥에 깔려있는 저거 전기선 때문에도 데미지 계속 들어오는데.
뭐야, 잠옷 멋있어. 아, 뭐야. 아, 저 끝난 거였어? 아, 저 못 보고 있었네. 은메달 저리 넘어왔네요. 동메달로 내려갔다. 지금 클리어 해야 동메달이네. 이것도 아우 야 밀. 어우 넉백 진짜. 와, 진짜. 와, 바닥에 깔려있던 것도 다 없어졌어. 어, 무적 플레이 시간을 확실히 더 늘려줘야 될 것 같긴 해요. 멀어. 폭을 안 나가는 보고 좀 어떡해. 아. 와. 잠깐만, 이거 처음부터는 아니겠지? 설마. 와, 처음부터야? 제발 처음부터는 아니라고 해줘. 제발. 와, 처음부터 진짜 처음부터야. 와 체력 봐봐요. 처음부터야. 아니 야, 이거 웬만큼 해서는 깨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에이젝스는 가능할까?
아유, 너무 멀어, 이것도. 아이고, 아! 젠장. 아니, 이 게임은 엄폐 기능도 없으면서 이거를 보스랑 맞딜을 해서 이기라는 거야? 심지어 우각도 못 쓰잖아, 여기. 아, 진짜. 이게 무슨. 아우, 총알 안 나가, 진짜. 아, 다시. 이 깨라고 만든 거니, 진짜? 아, 모르겠어. 이거 지금, 다른 것보다, 아니, 이러다가 또 죽으면 리셋이란 말이죠. 어딨어? 아, 봐봐, 이거 지금 이거. 이거 때문에 딜 타이밍 또 놓치면은 안 돼, 이거 무한 반복이에요, 이렇게 되면. 야, 체력이 없어서 딜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체력화 방법도 없잖아. 아, 이거 못 깨요, 이거. 이거 시간 안에 못 깨, 이거.
보스전 들어갔을 때 체력 회복 수단이 없으면 이 답이 없습니다. 이거 아우, 총알 좀 나가자, 진짜. 아니, 씨. 총알이 안 나가. 저기 밝은 거 저건 뭐죠? 아, 총! 아, 라스트 떴습니다. 이거 못 깨요, 이거. 여긴 차라리 버니가 나으려나? 아니야, 버니는 체력이 또 너무 낮잖아. 아, 진짜 실드 리젠만 없으면 되는데 이거 왜 리젠... 못 깨요, 못 깨.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이게 중간 수준 장비로는 못 깨요. 이거는 이거 진짜 풀강 천둥오리 풀강 해야지 클리어가 될 거라는 얘긴데, 야 심지어 이것도 풀강해야지 이거 계승자도 웬만큼 다 맞춰야지만 지금 된다는 거거든요. 안 돼, 이거 못 깨요. 밸런스, 이거 밸런스를 뭐 어떻게 잡은 거야?
요걸로 한번 해보죠. 안식도 똑같은 미션이 일어나? 아, 근데 이것도 클리어 안 되면은 퍼디는 오늘 여기서 끝납니다. 이게 난이도가 엔간해야지. 여기도 결국 인공두뇌 수집이긴 하네. 똑같은 미션이네요. 아니 여기서 빨리 날리려고 구르기 하잖아. 빨리 갈라고. 와, 왜안 갔어? 왜? 나 갔는데? 아, 근데 피하려고 무의식적으로 구르기 하는 거는 필요하지 않나? 구르기 페널티, 와, 신박하긴 하다. 맞지, 지나오는데 보스전 그거 안 찍, 안 찍혔어.
아오 렉이야. 어디야? 어우, 야, 너무 올라왔다. 14초? 쟤 왜 살아있는 거야? 어디 갔어? 아, 이번에 여기였어? 왜 이것도 위치가 바뀌었냐? 제가 탄약 부족. 깨라고 만든 건가요, 이거? 지금 난이도? 아니, 이게 탄약이 왜 이렇게 또 부족해졌어? 아까 전에 괜찮은데. 녹수님 어서오세요.
저 못깨겠어요. 이게 그냥 적당히 강화만 한 사람들은 깰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아니, 버니도 아직 다안돼 있죠? 버니가 여기가 더 나을 거라고요? 버니 물몸이라서 지금 들어가면은 완전히 그냥 끔찰당 같은데? 딴 것보다 얘네가 쉴드 회복하는 게 문제야. 매번 할 때마다 쉴드를 깎고 뒤로 넣어야 되니까 이게. 와. 진짜. 문제는 죽으면은 리셋이라는 거. 이거 못 깨요, 이거. 이러면은 못 깨. 나가죠. 어림도 없다. 오늘자 개발자 노트인데, 오늘자 개발자 노트인데, 어쨌든 문제가 있고, 죄송하다고 하고요. 침공 던전과 헬립 파밍 난이도 이슈. 나왔네요. 침공 던전 역배열 강화 조정. 퍼즐 난이도 하향. 역배열 강화 버프. 페널티 삭제 예정. 다음 주에 업데이트 한다고 하네. 아, 그러면은 안 해야겠다. 안 하겠습니다. 굳이 지금 이렇게 할건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에 헤일리 파밍 개선, 연구재료 드랍률 향상 조정, 1.1.0 B의 핫픽스 예정이라고 하고요. 개발 프로세스 개선, 그다음에 커뮤니티 소통 강화라고 되어 있네요. 플레이어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고 하는데, 퍼즐 메커닉의 난이도를 낮추고, 근데 이게 퍼즐의 문제가 아닌데, 이건 지금. 진리의 교단에서는 문양을 단순화하여 암기하기 쉽게 개선하고, 문양이 없는 아르케필러를 삭제, 아르케필러의 방향도 전투 공간을 바라보도록 조정, 드론의 문양 배치를 세로로 수정, 종양과 문을 막고 있는 종양을 더 쉽게 파괴할 수 있도록 변경, 파괴된 종양이 다시 생성되지 않도록 플레이어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어제가 퍼즐이었어요? 암흑의 군단에서는 아르케 타일 점령 시간을 단축하고, 타일 위치 한눈에 식별하도록 배치, 맞지 않은 아르케 타일 개수 줄이고, 아르케 타일을 빼앗는 자폭병 삭제, 책상 퍼즐에는 기호를 추가하여, 색약을 가진 계승자분들도 문제없이 플레이할 수 있도록 개선, 불멸의 군단도 퍼즐 메커닉보다 쉽게, 아, 이게 지금 불멸의 군단이 오늘 나온 거네요. 제가 한 거.
오늘까지의 피드백을 수집하는 구체적 대응 방안 마련이라고 하고요. 역배열 강화도 수정. 맞아, 역배열 강화를 아까 봤는데 버프가 있으면 페널티 되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네, 페널티를 삭제하여 삭제한다.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신궁 던전 난이도 조정과 역배열 강화 수정은 1.1.1 업데이트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후 침공 던전에 매치메이킹을 도입하여 멀티플레이로. 그치, 이거 멀티 있어야 돼. 왜 이걸 솔로로. 진짜 이거 지금 오늘 해보면서 느끼는 거는 이거는 아니야. 이거 제작할 때부터 안 해봤나? 이게 웬만하면 제작하면 해보지 않아요? 아, 진짜. 어쨌든, 헤일리 연구재료의 드랍률 상향 조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의도는 시간이 제한된 개념 잔무들이라도 침공 던전만으로 평균 10일 이내에 헤일리 발전할 수 있도록. 안 돼, 이거. 지금 상황에선 안 돼요. 이거 다음 주에 패치 되고 나서 또 봐야 돼. 패치 내고 난 뒤에도 이 모양 이 꼴이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드랍률만도 아니야, 문제는. 침공이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일단 드랍률 상향은 토요일에 핫픽스 예정이고, 개발이 완료된 후 FGT를 진행하거나, 플레이어를 초청해 업데이트 전 피드백을 수집하고 변경하는 과정을 거쳐 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것도 필요하죠. 이거 진짜 필요합니다. 그래서 디비전 같은 경우는 아예 PTS 서버를 열잖아요. 아예 테스트 서버를 열어버리잖아. 넥슨이 게임을 하루 이틀 만든 것도 아닌데, 이거를 예상을 못했을까? 어쨌든, 개선 방향을 투명하게 소통하며, 더 오래 즐겁게 플레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오래 하게끔 하는 건 좋은데, 오래 하게끔 하려고 일부러 어렵게 만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의 난이도감이 있어서, 아, 조금 노력하면 더 되겠는데? 되겠는데?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느낌이 전혀 없어요. 아, 일단은 요렇게 개발자 노트를 봤고요. 디렉터가 운영 경험이 없다? 아, 네. 그래, 운영 경험이 없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가장, 솔직히 이제 디비전도 하면서 느낀 거는, 그거죠. 이게, 게임을 제작진이 아니 생각이 짧을 수도 있어요. 생각이 짧을 수 있는데 제작진이 게임을 지금 하고 있나?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작진이 직접 게임을 못 하면은 그 흔히 얘기하잖아요. 무슨 팀이지래? QA 아니고, QA 맞나? 퀄리티 어소시에이션, 어시스턴트? QA팀이라고 해야 될까요? QA팀 운영을 하는가? 정확한 약자가 조금 생각 안 나지만, 그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제작진도
제작진은 어떻게 보면 직장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판매자 입장에서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주 소비자층이 어떤 소비자층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퍼디가 대부분 이제 성인들이란 말이죠. 성인. 그러니까 20대부터 많게는 50대, 60대까지도 뭐 보긴 하지만 주 소비층은 20대부터 한 40대 정도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에 대한 평균적인 그이 사람들의 플레이 타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 소비층의 평균적인 플레이 타임. 그러니까 이 플레이 타임만 놓고서만 봐도 이게 매일같이 할수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이제 평균적인 플레이 타임을 놓고 그거를 평균으로 놓고서 난이도 조정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나온 이거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물론 제가 퍼디를 많이 한건 아니에요. 퍼디를 많이 하진 않았지만 지금 131시간, 142시간 했거든요, 지금. 제가 현재 퍼디를 132시간 을 플레이했어요. 물론 많이 한건 아닙니다. 많이 한건 아닌데 그렇다고 적게 했다라고 말하기도 조금 애매한 거긴 해요, 솔직히. 뭐 20대라면 모르겠지만 30대로 들어가게 돼서 결혼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게임을 매일같이 하실 순 없을 거고, 한다고 치면 일주일에 한번 하실 거고, 일주일에 한번 하는데 뭐 하루에 한 2시간 하면 많이 하시겠죠. 뭐 집에서 어떻게 생활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적절한 플레이 타임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난이도를 맞출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요 퍼즐에 대한 부분, 네, 그건 있어요. 퍼즐 같은 형태로 해가지고 뭔가 기믹을 넣어서 플레이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플레이 타임 수가 좀 적어도 어떤 눈치라든가 아니면 관찰력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더 빨리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단순히 이제 딜이 필요한 것, 그리고 이런 거 있죠. 종양이라든가, 어쨌든 오늘 이제 불멸의 군단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냥 진짜 퍼즐은 퍼즐대로 해야 하는 건 하는 건데, 딜이 부족해서 클리어를 못 한다? 이거는 조금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되는 거지?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친구들도, 여기 개발진들도 그걸 한 거죠. 던전 매치메이킹 도입하는 거. 이걸 도입하겠다라고 한 이유 자체가, 아, 이게 진짜 라이트한 플레이어들은 아무것도 못하겠구나라는 게 지금 보여지니까, 부랴부랴 매치메이킹 도입해서 고인물들 껴가지라도 클리어를 하게끔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지금 진짜 이거는 기본적으로 판매자로서의 생각을 전혀 못한 개발인 것 같아요. 아니, 게임을 그냥 만들어 놓으면 다할 거라고 생각했나?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직 다른 이벤트들은 뭐 진례의 교단이랑 암흑의 군단 쪽은 제가 아직 안 해봐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오늘 불멸의 군단 것만 했는데
이거는 지금 난이도적인 문제에서 아예 제작진이 생각을 잘못한 거다라는 것밖에 생각이 안 드네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아.